간접 의문문은 직접 의문문의 반대말이잖아. 직접 의문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죠. 직접 의문문은 question mark가 있는 거야. 읽어봐. Who is that girl? 이거 뭐야? 모든 게 아닌데 사실은 이 동사는 사실은 비동사를 말하는 거야. 적어보세요. 비동사. 의동주는 사실 비동사예요. 사실 직접 의문문은 여러 가지잖아. 어떤 거야? Who do you like? 무슨 말이야 이거? 너 누구를 좋아하냐? 뭐 whom do you like도 하기도 하지만 who do you like가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럼 이러면 직접 의문이잖아. 근데 일반에는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왔지. 그렇죠? 다르잖아요. 직접 의문이 얘만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왜 학교 선생님들은 의동주를 하냐면 적의 의주동으로 순서가 바뀌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일단 저거부터 알고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의동주가 기본적인 간접 의문인 게 왜냐하면 비동사를 쓸 때 Who are you? 뭐야? 너 누구냐? 라고 할 때였대. 의문사, 동사, 주어지. 그래 이거를 말하려는 거야. 근데 마진에 만일에 이게 직접 의문이 간접 의문이면 어떻게 해? 윤준아? 순서가 어떻게 돼? 어떻게 바뀌어야 돼? 주어랑 동사. 앞에 이 친구 황당하다. 아, 나 미선남 하나 더 있네. Who you are 되는 거죠. 의, 주, 동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 간접 직접 의문문이 의동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 저주동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의? 뭐 나중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Where do you think it is? 이렇게도 돼.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그 의문사 그 의문문인데 이것도 간접음이에요. 이게 의주동인데 Do you think가 들어와 있는 이거는 나중에 사고동사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것식도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이 서로 합해진 것까지 있어. 근데 왜 이를 얘기하냐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가르쳐준다. Tell me who that girl is. 이러면 뭐야? 의, 주, 동.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까지가 의문사이고 어디까지가 주어이고 무엇이 동사인지를 잘 어떻게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이죠. 알겠나? 그래서 간접 의문의 종류란 목적절의 어순 한번 보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뭐야? 의주동 있을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의? 의문사 두더지 주어? 동사 원형도 있잖아요. 꼭 이렇지만은 않아. 하지만 의주동은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순서 바뀌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의문사를 의문문을 이용하신 거야. 의주동이죠. 맞나요? 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뭐야? 근데 의주동을 쓰는 거야. 자, 이거 적으세요.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입니다. 여기다 꼭 어? 네가 집어넣어놔. 쓰라고. 어, 거기다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아니야.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이라고 다시 써. 여기가 간접이라 쓰는 게 훨씬 나아.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이 이렇게 쓰면 게 좋죠. 자, 의문사라는 것은 WH question 알지? 그게 뭐야? 육하 원칙 알죠?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가 육하 원칙. 무슨 원칙?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이거는요. How를 이용해서 저거 봐. 이 How가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How가 부사가 올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이 둘을 합해가지고 의문사가 되는 거야. 예. 다시 말하면 How가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How가 부사가 올 수 있어.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how 혼자 오는 것도 되지만 뭐도 돼. how 형용사가 되어서 이 자체가 의문사가 되는 거예요. 또 how 부사가 되어서 이 전체가 의문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how 혼자도 되고. how는 그 쓰임새가 많다는 거지. 부사를 예를 들면 이거야. how quickly can you run? 주연이 무슨 뜻일 것 같아? How quickly can you run? 빨리
넌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알겠니? 알겠니? 이거는요. How deep can you dive in the sea? 지은이 이거 무슨 뜻이야? 그렇죠. 얼마나 깊이입니다. 부사예요. 부사. 얘네들이. 얼마나 빨리죠. 이와 같이 부사도 how와 함께 어울려서 이 자체가 의문사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학교 선생님 이렇게 해준 거 다 뭐야? 형용사. 다 형용사예요. 왜 형용사를 줄여 썼을까?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자. Guess. Guess 뜻이 뭐야? 예, 이거 추측하단 말이죠. 추측해봐. 뭐를 추측해봐? Where his hometown is. 그의 고향이 어딘지. 맞죠? 여러분, 이거를 직접 물으면 어떻게 했을까? 야, 너 고향 어디야, 윤준이? 저 김이요. 아니, 영어로 물어보라, 영어로. I'm from Kim. Where is your home? 아, his 해도 되고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직접 의문이지. Where is your hometown? 그렇지? 이게 의문사고 동사고 주어잖아. 직접 의문이죠. 맞죠? 얘를 어떻게 간접문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자, tell me가 뭐야? 말해줘.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Do you know는 뭐야? 이때는 your hometown 되면 안 되겠지? 자기 고향 모르는 사람 있겠니? 뭐 his hometown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봐 얘들아 tell me where his hometown is 뭐야? 말해줘? 어디? 의문사. 그의 고향 주어. 동사죠. 의주동이지. 근데 tell me가 무슨 문장이야? 야 말해줘 이러니까 무슨 문장이야?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명령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뭐야? tell이 몇 형식이더라? 사형식. 그렇죠. 사형식이니까 뭐가 와야 돼? 뭐? 명령문이긴 한데 왜 명령문이 윤준아? 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명령문이죠. 그럼 tell은 또 몇 형식 동사야? 사형식이니까 뭐 와야 돼? I-O, D-O인데 어떻게? D-O가 전체가 다 어떻게? 의문사 이 간접으면 전체가 뭐야? D-O인 거야. 알겠니? 이거는 여러분 tell me를 굉장히 간단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tell me Your name 무슨 말이야? 데이빗이야. 자 여러분 tell me 이게 사형식이잖아요. 얘는 뭐야? 감목이고 직목이죠. 이렇게 단어가 간단하게 단어가 나올 수 있지. 명사구가. 얘는 뭐가 나온 거야? 간단하게 명사가 용사가 나온 게 아니라 뭐야? 무려 간접 의문인 거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같아 달라? 같아. Where his hometown 이사하고 your name하고 어떻게? 같은 거야. 얘도 명사지. 직접 목적어 나왔잖아. 얘도 명사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명사인데 좀 어떻게 하다? 복잡하다.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주동으로 온 거고 얘는 일반 명사로 온 거야. 사실상 구조는 완전 똑같아요. 간접 의문을 써서 좀 길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얘가 뭐야 그럼 얘도 얘가 간접 목적이고 얘가 직접 목적이라면 얘가 간접 목적이지 그러면 의문 이거 간접 의문 전체가 뭐야 직접 목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목적절 목적절 왜 목적절이야 목적어지만 뭐가 있고 뭐가 있어 이 안에 그렇죠 주어도 있고 뭐도 있다 동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절이야. 우리가 영어에서는 주어가 이거 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뭐를 붙여? 절이라고 붙여, 절.
알겠지? 오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이렇게 명사가 딸랑 그 명사구로 올 수 있지만 못 올 수 있다? 예, 절로도 올 수 있다. 주어 동사가 있는. 자, 이거 한번 고쳐봐. 콘서트가 언제 시작하는지 말해줘. 일단 말해줘 가니까 뭐야 여러분? Tell me. Tell me. Tell me. 주기 맞네. 그렇지. Tell me. 자, 의, 주, 동이죠. 그럼 어떻게? When the concert start. 여기서 여러분 탈탈 털린 게 뭐야? 고등학생도. 그래요. 아직도 고등학생도 지금 피똥 싸우고 있지 지금. 고2들이든 고2든 이게 의, 주, 동이잖아요. 알겠나? 그 만일에 야, tell me the time 이렇게 뭐야? Tell me the time. 시간 말해줘. 그렇죠. Tell me the time 이렇게 되잖아. 야, 그 시간 말해줘면 어떻게? 그냥 사형식 아요, 디오 이렇게 명사구로 끝나자. 명사구로 이렇게 길게 안 해도. 근데 사실 어느 것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봐. 길어지면 더 많은 정보고, 길어지면 더 공손하다. 그렇죠. 공손하게 무슨 말이에요? 예의 발라지는 거죠. 영어는 길어지면 어차피 정보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고, 길어지면 공손해지기까지 해. 그러니까 이렇게 의, 주, 동을 하는 거. 만일에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가야 중학교 애들 주로 말해봐. Tell me when does the concert start. 심지어 어떻게? 요 동사 원형 쓴 이유가 뭐죠? does 때문에.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Tell me when does the concert start. 맞나요 틀리나요? 완전 틀렸어요. 이거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이거 직접 의문문이에요. 뭐라고? 직접 의문사, 두더지, 주어, 동사문이에요. 직접 의문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조치를 줘야 되죠. 얘와 start를 어떻게 합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디 자리를? 주어를 앞으로 땡기고 아까 does와 start를 합하면 start 이렇게 가야 돼. 알겠니? 읽어봐. 의, 주, 동. 알겠나? 항상 주어와 뭐의 스위치? 동사의 스위치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시제도 잘 보고. 자, 그 다음 하나 더. 너의 삼촌 남동생이 몇 살인지 말해줄래? 일단 또 말해줄래 뭐야?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죠? 그럼 어떻게? 얼마나 나이가 들 때는 어떻게? How old? 그러면 how old는? 민규, 이거는 how라는 의문사와 형용사가 합해진 거야? 부사가 합해진 거야? 확신을 가져. 형용사죠. old가 나이든이잖아. how 형,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how old? 너희 남동생. your brother. 여러분 헷갈리지 않나요? 왜 brother이 남동생 되고 여동생도 남동생 되고 형도 되잖아. 오빠도 되고. 그치? 근데 어떻게 구분해? 예,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my little brother이라고 해요. 왜 little brother이라고 그래? 어린 동생이기 때문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민규. How old your brother? 얘들아, 이거 하는 방법 있죠?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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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고. How your brother. 그쵸? Tell. 뭐 남았어요? 이거죠. 그런데 아 선생님, 이거 직접 의문 아닌가요? 이거 왜 직접 의문이야? 맞아요. 얘 때문에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얘 때문에 있는 건 아니야. 뭐 때문에 있다? Can you tell me 때문에? 여러분 조동사로 시작해도 뭐가 돼요? 조동사로 시작해도 의문문이 되죠? Will you? Can you? Should I? May I?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question mark는 뭐 때문에 있다? 앞에 있는 Can you tell me라는 주절, 뭐라고? 주절에 이 의문문 때문인 거야. 그 얘하고는 뭐가 관계없어?
그러니까 how old your brother is와 이 누구와 question mark는 1도 관계 없어. 왜? 쟤는 직접 의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 주통 알겠니? 그다음 이거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 간접 의문이 의문사가 없는 거는 있죠. 바로 if weather 적어서 if weather 안 적어놨네. if weather 주어 동사 반드시 if weather 절이라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절이 거의 됩니다.